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비핵화 목표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 확대하고 유엔 결의와 국제협정을 수시로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외교적 해법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